자, 8단원의 표현 파트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먼저 첫 번째 논란 표현하기랍니다. 논란 표현하기. 논란 표현한다고? 예시 대화 한번 볼까요? Is there anything in these pictures that surprises you? 아, 뭔가 있냐고 존재를 묻고 있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고요. 뭔가 있냐? In these pictures, 이 그림들, 이 사진들 속에, 오케이. 얘는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끼어져 있는 겁니다. 원래 원칙대로 표현하면, Is there anything that surprises you in these pictures?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너를 놀라게 만드는 뭔가가 있니? 이 사진 그림 속에는. Is there anything that surprises you in these pictures? 그랬더니, Yes, I'm surprised that this car can fly. 난 놀랐어요. 이 차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놀 수. 그래서 논란 표현할 때, 요, be surprised 한 다음에 that하고, 문장이 나오는 표현이죠. 얘 역할은 접속사다 정도 알아주면 되겠죠? 근데 접속사인데 얘는 앞에서도 설명했었는데요. 조금 다르죠. 접속사는 뒤에 누가 다가오는 걸 보고 접속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청하기는 뭐 요거겠네요. 되게 간단한 거네요. 오케이. So my room is messy. Can you clean it, please? Sure. Okay. 지방이 지저분한데 왜 남보고 청소해달라 그래? 뭐 호텔인가? 자, 그래서 간단한 요청하기. 무지하게 간단하죠.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둘 다. 다음 설명. 자, 관계사절이 특이하게 이렇게 뒤로 간 경우 선행사를 찾기가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Okay. Is there anything in these pictures? 이 사진 속에 뭔가 있습니까?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That surprises you. 자,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놀라게 만들다란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선행사가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니까 동사 여기 뭐가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된다. Does 들어가 있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 맨날 얘기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의 주의할 점 또는 형태적 특징. 주격 관계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를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써라. Do 들어갈지, does 들어갈지, did 들어가야 될지 생각 좀 하고 써라. 자, 물어볼 때는 자, 놀란 게 있는지 묻는 거고요. A는 그래서 뭔가 있습니까? Is there anything in this picture? 이 사진들 속에 that surprises you. 당신을 놀라게 만드는 당신의 깜짝 놀라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자, 요 부분이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yes, 있어요. 뭔가 놀란 게 있어요. I'm surprised that 하고 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대시 접속사는 맞는데 내가 이걸 접속사면 선생님이 당연히 겁 만드는 대시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자, 왜겁 만드는 대시라고 안 하느냐? 자, that this car can fly의 뜻이 이 자동차가 날수 있어서 여기 뭐 있다라는 것이 놀라워라고 억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that 대신에 요거 요 부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접속사인데 이거 사실은 보통은 대절이 겉 만드는 대시라 그러면 그건 명사절인데 명사절이면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거 이 that을 보고는 문법적으로 부사절을 명사절이 아니고 겉 만드는 대시 아니고 명사절이 아니고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because를 쓰는 게 맞는데, 근데 그냥 이제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에 익은 거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I'm surprised because this car can fly 해야 되는데, because는 길이도 길고 I'm surprised that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because가 올 자리에 대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테스트 포인트 시험에 나오는 거는 I'm surprised that 하고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해서 나는 놀랐다라는 표현으로써 놀람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이 that은 접속사는 맞는데 명사절이 아니고 부사절입니다.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뒤에 선생님이 이런 용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수학 공식처럼 누가 다가 온다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해서 놀랐다라는 표현이다. 자, 그 외에 놀랐음을 표현하는 표현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 들어갔을 때, 뭐, 선생님이 어디다가 밑줄 꺼놓고, 야,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거 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자, 뭐, 다른 표현들 쭉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I'm amazed 대신데, amazed의 뜻이 논란이란 뜻이 되는 거죠. I'm surprised that이란 표현에, surprised랑 같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형용사로 바꾸는 거고요. I'm surprised that, I'm amazed that. 그 다음에 또두 번째, it's surprising that입니다. 자, 이번에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게 맞고, 이거는 가주어입니다. 가주어라면 진주어절이 나와야 되겠고, 주어를 하려면 당연히 명사절이라야 되겠죠. 그래서 it is surprising that, it is amazing that. 아, 참,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는 ing 형태로 바뀌겠죠. 왜 그래야 되냐? 자, 누가 뭐뭐 할수 있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기 나왔던 걸 그대로 하면 이 자리에 It's surprising that this car can fly. 다 쓰면서 설명해야 되나? 하지 뭐. 자, 여기에 surprised를 쓰면 절대로 amazed, 어쨌든 ed형 형용사를 쓰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는 자, 요거 보면 이게 가주어고 이게 that this car can fly가 진주어니까 이 차가 날수 있다라는 것, 이 차가 날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차가 날수 있다라는 것이 놀라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실이 깜짝 놀라는 감정을 느낍니까? 이런 사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이 차가 날수 있다라는 것이 놀라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어메이징이나 서프라이징이 와야 되겠죠. 사람인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ing형들. 자, 그 외에 감탄문도 보입니다. What a surprise. 뭐, what a surprise가 되면, how surprising도 되겠죠. 정말 놀라게 만드는군. How surprising. How amazing. What a surprise. 여기는 명사로 써왔고요. 여긴,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형용사로 써왔으니까, 형용사 감탄문은 how로 시작하고, 명사가 들어있는 감탄문은 what으로 시작해야죠. What a surprise. How surprising. 그다음에 뭐 that's surprising 그거 참 놀랄만한 일이군 that's amazing 요거는 뭐 여기서 봤을 땐이 차, 이 차가 날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니까 ing이죠 그거 놀라게 만드는군 그거 놀라게 만드는군 그다음에 I can't believe it 도저히 못 믿겠어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놀랐는지 묻는 표현은 Are you surprised? 너는 ED형이 나오고 있죠. 사람이니까.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니? Are you surprised that this car can fly? 너는 이 차가 날수 있어서 놀랐니? Are you surprised that this car can fly? 그 다음에 What surprises you? 자, 이번엔 동사로 쓰였고요. 지금 does가 들어있는 형태죠. 그 주어가 의문사기 때문에 어순이 안 바뀌 does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한 그런 의문문이죠. 무엇이 너를 놀라게 만드니? What surprises you? 무엇이 놀라게 만드니? 너를. What surprises you? What amazes you? surprises란 동사가 되면 Amaze에 does 들어가 있는 amazes도 되겠죠. What amazes you? What surprises you?
자,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거 한번 바꿔보면 it is surprising 되겠죠? It is surprising that this car can fly. It is surprising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도 틀리는 놈들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거 이런 애들은 뭐 what a surprise나 이런 애들은 뭐좀 바꿔쓰기 여기에는 좀뭐요 앞에다가 먼저 넣고 나서 여기다 넣을 만한 거죠. Yes, I'm surprised that this car can fly. What a surprise. I can't believe it. 이런 것들은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청하는 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 뭐 이건 우리가 그래란다. 그래머 타파에서 can의 다양한 의미. can은 요청의 can도 있고, can you help me? 허락의 can도 있고, can I go to the bathroom? 그 다음에 능력의 can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측의 can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청 4종 세트였죠. Can you clean? Could you clean? Will you clean? Would you clean? 요청, you가 주어일 때 상대방에게 4종 세트 시전하는 거죠. Can you clean? Could you clean? Will you clean? Would you clean? 그 다음에 허락은 3종 세트였죠. 3종 세트. 뭐, 이때는 can I, may I, could I 였고요. 능력은, 뭐, 난 I can swim 이고요. 능력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고, 뭐, 추측은 뭐, may로 바꿔 쓸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청의 캔이니까 be able to 이런 걸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Are you able to clean it? 이런 거안 돼요. 자, 그래서 can you 동사 원형은 뭐뭐 해줄 수 있겠니? 라는 뜻으로 요청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일단 뭐 요청하는 다른 표현 중에 일단 4종 세트가 안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4종 세트 당연히 알죠. Can you clean? Could you clean? Will you clean? Would you clean?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은 please clean it 뭐 이런 것도 된단 말이죠. Can you clean it, please 자리에 clean it please 또는 please clean it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명령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뭐 명령문으로 부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령문. Please clean it. Clean it, please. 뭐, please가 앞에 와야 되는 것처럼 써 있는데,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죠. Please clean it, please.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자, 일단, do you mind나 would you mind는 영어스럽게 해석한 거. 여기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써 있는데, do you mind, would you mind의 영어스러운 해석은 너는 싫겠니였죠. 너는 싫겠니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ing형 목적어가 와서 뭐뭐 하는 것 너는 싫겠니. Do you mind doing? Would you mind doing은 doing 하는 거 너는 싫겠니인데요. 그래서 요거 요청하기상 요거 이제 마인드 가지고 요청하면 조금 좀 어려워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냥 단순히 can you clean, could you clean, will you clean, would you clean은 되게 쉬운데요. 마인드가 들어가는 요청하기는 여러분들이 좀그좀 조심해야 될거 있고 선생님이 몇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인드 뜻이 싫겠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이 대답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생각나죠? 설마 생각 안 나는 거 아니겠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볼까요? 똑같은 표현을. 자, would you mind, do you mind. 자, 요거에다가 요 방식을 적용하면 일단 do you로 할게요. Do you mind? 클리닝. 자, 마인드는 인조이처럼 어떤 동작을 목적으로 뭐뭐 한다라는 표현을 목적으로 가질 때 인조이처럼 ing만을 목적으로 하죠. 자, do you mind cleaning it? 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넌 싫겠니? 그걸 청소하는 것. 너 청소해 주는 거 싫어? 좀해 주시 그래? 이런 느낌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싫겠냐고 물었으니까 노라고 대답하는 게 노라고 대답하는 게 그게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노가 왜 받아들이는 게 되냐? 기본적으로 no I don't이기 때문에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on't mind고 아니 난 싫지 않으니까 해줄게가 된다 했죠. 자, 여기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안 좋은 설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can you clean it please에서는 yes 쪽이 자, 받아들인 그러니까 요청을 들어주는 쪽으로만 설명할게요. 거절하는 건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때는 yes 쪽이 이게 요청을 수용하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do you mind라고 물어봤을 때는 no가 요청 수용이 되는 거죠. 마인드일 때 조심해야 될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can I ask you? can I ask?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 적용하면 요 표에다 적으면 can I ask you? 자, ask는 요거 일단 문법적인 거이 표현함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문법적인 건 요런 표현할 때는 5-3의 A라는 형식을 써야 된다. 그래서 can I ask you to clean it 되겠죠. 여기는 cleaning it이 와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mind가 enjoy처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니까 do you mind cleaning it?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ask A to do니까 내가 너에게 그것 청소하는 것을 요청할 해도 될까요?니까 can I ask you to clean it이고요. 자, 요거 can I, could I 요거는 좀 허락이죠. 자, 허락의 방식을 써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되냐? 내가 당신에게 요청해도 될까요?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내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인데 상대방에게 뭐뭐 해줄 것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허락이 들어있는 이 부분만 보면 허락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요청이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뭐뭐 하는 것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ask 요청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you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I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요청해도 될까요? 너는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clean it? 너 청소해줄 수 있겠니? Can I ask you to clean it? 내가 너에게 청소하는 것을 요청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은 3종 세트죠. Can I ask you? Could I ask you? May I ask you to clean it? 허락 3종이고 주어는 I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시 can you 나왔습니다. 요청하는 거. 그러면 여기는 4종 세트죠.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Favor는 부탁, 호의란 뜻을 가지고 뭐 중1 때다 배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청에 답하기를 이런 식으로만 쭉돼 있는데, sure나 okay는 자, 크게 나눠서 yes가 요청일 때 이거 좀, 아이 참, 자, yes, can you일 때는 yes가 수용이고, do you mind일 때는 no가 수용이었죠. 자, 근데 sure는 여러분들이 sure가 yes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Sure는 사실은 상대방이 뭐라 하든 수용입니다. 뭐라 하든 자, 뭔 소리냐? 자, Can you clean it, please?라고 물었을 때 yes가 수용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sure도 수용이 되는 거죠. 근데 do you mind cleaning it?로 여기를 바꿨다. 그러면 no가 기본적으로 수용인데, 근데 그렇다면 sure가 sure라고 하면 거절인 것 같죠. 근데 여기다가 no 대신에 sure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sure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 sure나 okay는 항상 수용. 항상 요청을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sure하고 of course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자, of course는 can you를 대표로 할게요. can you일 때 수용이야. of course. can you clean it please 했을 때 of course 하면 이건 수용이야. 근데 of course는 do you mind로 물어봤을 때 대표 do you mind라고요. do you mind일 때는 do you mind cleaning it 했을 때 이거는 거절입니다. 당연히 싫지가 되기 때문에. Sure는 Can you clean it이라고 묻든 Do you mind cleaning it이라고 묻든 간에 Sure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Of course는 얘는 Yes하고 똑같이 Yes하고 똑같이 Yes일 때 Can you 했을 때 Yes는 수용이고 Do you mind 했을 때 No가 수용이었죠. 얘도 얘가 이제 can you 했을 때는 수용인데 do you mind 했을 때 of course 라면 거절 당연히 싫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of course는 안 나오고 있는데 of course yes 나 no처럼 써야 되는 녀석이고 얘는 그냥 무조건 수용입니다. 어떤 요청에 대해서 sure라고 대답하면 no problem, no problem도 이것도 no problem이니까 이거 항상 수용입니다. 항상 수용. 그러니까 can you clean it please 했을 때 no problem 하면 청소해 주겠다는 얘기고 do you mind cleaning it 이라고 물었을 때 no problem도 항상 뭐 그래 내가 네 부탁 들어줄게고요. 네, why not? 왜안 되겠니? 이것도 항상 수용이네요. why not? 항상 수용. 왜안 되겠어? 이 말이니까. 그 다음에 거절하는 것들 쭉 나오네요. I'm sorry but I can't. Can you clean it? I'm sorry, but I can't. I'm afraid that I can't. I'd love to. 무척 하고 싶지만, but I can't. 그러나 나는 할수 없어. 얘들은 전부 다 거절이고요. 자, mind 썼을 때 조심해야 될거잘 기억해 주시고, 실제 대화에서 만나서 또 깊이 있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죠, 뭐. 그래서 1단계. 끊어읽기 하며 여러분들은 형광펜 예측 에이미와 해나에 대합니다. 와우, there are so many books in this library. 먼저 놀라면서 오, 이 도서관에 책 엄청 많아. 존재 표현, existence를 표현하고 있죠.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오, 도서관에 책 많아. Where can we find the books about gravity? 우리가 중력에 대한 책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Where can we find books about gravity? 그랬더니 테리 이 사람 이제 라이브러리언이겠죠 직업이 라이브러리언인 테리가 나타나서 Hi, I'm Terry, the AI library, 아, librarian. 안녕, 난 테리야. 사람이 아니었네요. 나는 인공지능 사서야. Can I help you?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까요? Hi, 안녕. We are looking for books about gravity. 우리는 중력에 대한 책을 찾고 있는 중이야. Can you recommend a book about gravity, please? 너한권 추천해 줄수 있겠니? We have 57 books about gravity in this library. 우리는 이 도서관에 중력에 대한 57권의 책을 갖고 있어.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The Law of Gravity will be the best one. For you.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책이 여기 기울어져서 쓴 이유가 있죠. 책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 가장 잘 맞을 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I think the law of gravity will be the best one for you. 그랬더니 이제 얘가 놀란 표현하고 있네요. I'm surprised that you can recommend books. 난 네가 책을 추천해 줄수 있어서 놀랐어. Right, 맞아요. That's amazing. 아, 맞아. 맞아요. 이거 아니네. 테리가 하는 말이 아니네. 친구. 해나, 얘들은 사람이고 테리는 AI죠. 맞아. That's amazing. 놀랍구나. Where's the book, Terry? 그책 어디 있어, 테리야? It's on the third floor. Come with me. 3층에 있어요. 저랑 함께 가시죠. 자. 뭐 대화 좀 길긴 하지만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 표현하고 있죠. There are so many books. 뭐 이런 거에다가 더 이상 왜 is가 아니고 aren't이 있단 소리는 이제
할때 지났죠. 뭘 대열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니?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될 나이죠. You're right. 뭐 right의 다양한 뜻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이 맞아. Where can we find books about gravity? 중력에 대한 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전치사 빈칸 문제. 그리고 about 대신 쓸수 있는 전치사. 전에 여러분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대신할 수 있는 전치사. Hi, I'm Terry, the AI librarian. 이 쉼표는 갱신표가 아니죠. 약간 특별한 쉼표죠. Can I help you? 자, 이거 뭐 하기죠? 이거 뭐 하기. 이거 뭐 하기니까 can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Okay. Hi, we are looking for books about gravity. 룩 뒤에 전치사 들어가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뭐뭐를 쳐다보다, 뭐뭐를 찾다, 뭐뭐를 돌보다, 뭐뭐처럼 보인다. 그런 것도 생각나셔야죠. 그다음에 can you recommend one please? 이 can 대신 쓸수 있는 거. recommend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단어죠. one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one은 뭐 대신 왔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머 타파에서 다뤘으니까 Can you recommend one, please? We have 57 books about gravity in this library.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I think 그 다음에 생략된 말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때 됐고요. The law of gravity will be the best for you. 뭐 전치사 빈칸 문제 뭐 이런 건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나오죠. I'm surprised that You can recommend books. 뭐 표현하기고요. 이 자리에 surprised 말고 딴걸쓸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가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right, 맞아. That's amazing. Tha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또 That's amazing 대신 쓸수 있는 것들. Where's the book? 위치 묻고 위치 답하기. Mother flower겠어요? Mother flower. On the third floor, 전치사 빈칸 문제. Come with me. 대화의 길이에 비해서 형광펜 크게 많이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합니다. 자, right. 다양한 뜻.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죠? Turn right. Turn left. 오른쪽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you are right. 여기 real here이죠. 오른, 맞는. 그 다음에 right now, right here, 바로 즉시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뜻도 슬슬 등장할 겁니다. 명사로서 권리, 내 권리야 할때그 권리. right의 다양한 뜻 여기까지는 많이 봤고요. 이제 슬슬 얘도 등장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에 중력에 대한 책이니까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어떤 식이 길어져서 뒤로 가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요. Books about gravity 중력에 대한 책들. 자 뭐뭐에 대한이란 뜻일 때 about 대신에 on을 쓰기도 합니다. Books on gravity. 그리고 사실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중력을 다룬 책 Books on gravity.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의 쉼표니까 동격이니까 동격 해석은 뭐뭐인 뭐 이렇게 인공지능 사서인 테리 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사서인 테리입니다. 동격은 테리와 the AI librarian이 same이라는 수학 기호로 equal이라는 거죠. Can I help you?는 요청하기가 아니고 뭡니까? 허락이죠, 허락. 그래서 허락 3종 세트.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근데 여기에 you로 바뀌었을 때, I 대신에 주어가 you일 때는 똑같은 표현. Can I help you? 대신 쓸수 있는 건 너는 필요로 하니? Do you need? 진짜 궁금해서 물어야 되니까 some any 중에서 any 하고 명사 help를 써서 Do you need any help? 이런 것도 Can I help you? Do you need any help?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이런 것들
허락. 그 다음에, 자, 룩이 들어간 수거. 뭐뭐를 쳐다보다 룩 앳이죠. 뜻을 모른담 쓰세요. 쳐다보다 룩 앳. 그 다음에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뭔가를 찾다는 룩 포죠. 찾다, 룩 포. 그 다음에 돌보다는 뭐였어? 돌보다. 돌보다는 룩 애프터였죠. 이거 진짜 말하고 잘도록 했습니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그 다음에 어떤 것 같아 보인다. Look like죠. Look like. 어떤 것 같아 보인다. 어떤 것 닮았다. Look like. 여기는 look for 써야 되니까 여기에 엉뚱한 거라든지 뭐 들어가야 되겠니 묻는다면 look for 찾다를 골라줘서 for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n you recommend one please? 그래서 너한권 추천해 줄수 있겠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으니까 4종 세트죠. Will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자,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으니까 book 대신 왔지. 절대로 뭐 대신 온게 아니다. The book 대신 온게 아니죠. Can you recommend a book이죠. 책한권 추천해 줄수 있겠니? The book 대신 온게 아니니까 그 말은 이 자리에 it도 Can you recommend it please 안 되고 Can you recommend a book please? 이거 뭘 하면서 다루냐?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한개 여기 부정대명사 문법 제목은 이 원에 대해서 다뤘던 문법 제목은 부정대명사인데 부정대명사의 부정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정해지지 않은 거 하나 대명사 그래서 어 플러스 단수명사니까 원으로 바꿔 쓸수 있지 is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고요. We have 57 books about gravity in this library. I think that the law of gravity will be the best one for you. The best book for you. 논란 표현하기. I'm surprised that you can recommend books. 나는 테리 니가,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안인 테리 니가 책들을 추천해줄 수 있어서 놀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놀랐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완벽한 문장은 맞기 때문에 접속사 대신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는 안 합니다. 부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바꿔 쓸수 있는 거 I'm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거 앞에서 우리가 amazed를 다뤘었죠. 근데 여기에 I가 아니고 it이면 it 하고 ing형 써야 된다는 거. It's surprising that you can recommend books. It's amazing that you can recommend books. Right, that's amazing. 자, that은 뭐 대신 왔냐? 여기에 that 덩어리 대신 왔죠. That you can recommend books is 이번에 ing형 왔죠. 네가 이걸 할수 있는 건 놀라게 만드는 거죠. ing형. That's amazing. 근데 여기에도 that 대신에 만약에 I'm이 와 있다. 그러면 I'm amazed가 돼야 되겠죠. Right, I'm amazed. Right, that's amazing. 그래서 뭐가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ing형이 와야 될지 ed형이 와야 될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탄문으로 바꿔 이 자리에 감탄문 하나 넣어도 좋겠죠. 그래서 what a surprise를 쓴다든지 surprise. 그 다음에 뭐 amazing 그대로 쓰고 싶으면 how 써서 how amazing 정말 놀라게 하는군. Right, how amazing. Right, what a surprise. Right, I'm amazed. 그 다음에 위치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on the third floor. 3층에. The book.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냐? 요거 대신 왔죠. The law of gravity. 자, law의 뜻은 뭐? 법칙, 규칙 이런 뜻이죠. 중력의 법칙. 예, 중력의 법칙은 3층에 있어요. 나랑 같이 갑시다. 자,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기 했고요. 전체 내용 파악. 자, 에이미와 해나는 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와 있는지도 보입니다. 뭐 때문에 왔다? 중력에 대한 책을 빌리려고 왔습니다. 살려고 왔다. 틀렸습니다. 도서관에 책 사러 가는 사람 없죠. 빌리려고 체크아웃 하려고 갔지.
바이어북 하라고 한게 아니죠. Check out a book. Not buy a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AI 라이브러리안 테리가 등장해서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우리는 중력에 대한 책 찾고 있다. We are looking for books about gravity. Can you recommend one, please? 라이브러리안이 하는 일이 책 정리, 책뭐 추천 뭐 이런 것들 하니까 책 추천, 라이브러리안이 하는 일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한테 부탁해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공지능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57권. 사람 라이브러리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못하고 좀 찾아보고 시간이 걸릴 텐데 얘는 바로 답합니다. 참 인간들이 좀 점점 할 일이 없어지네. 큰일 났네. 니들 뭐 먹고 살래? 오케이, 도서관에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의견 말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의견도 말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사실만 말하면 그냥 그건 컴퓨터 정도 수준이죠. 의견까지 말하니까 이제 인간들이 직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만 말하는 건별 쓸모가 없어요. 의견을 말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획기적 변화의 시점이 되는 거죠.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내가 생각하기에 The Law of Gravity will be the best one for you. The best book for you. 놀란 거, 오, 책도 추천할 줄 아네. 놀랍네. 맞아. 놀라게 만드네. ING네. 어딨어? 위치까지 딱 하고, 안내까지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 AI 라이브러리언인 테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오케이, 손님 응대도 할수 있죠. 여기서는 손님은 아니고, 뭐, 도서관 방문객이지만 어쨌든, 응대도 하고요. 이렇게, Can I help you?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 추천도 할수 있고요. 정확한 책의 권수와, 그 다음에 그 책의 위치 정확하게 안내까지 다할수 있는 거죠.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미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우. 존재 표현. 요 표현 so many books였습니다. So many books. 그리고 존재 표현이니까 there are so many books. Where in this library? Wow, there are so many books in this library. 오케이.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있고요. 됐습니까?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전치사 중력에 대한 책들 할때 전치사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일단 네 말이 맞아. You're right.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Where can we find? 무엇을? Books about gravity. Books on gravity 됐나 했죠. You're right. Where can we find books about gravity? 그랬더니 누가 불쑥 자기소개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당신을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허락받는 표현이죠. Hi, I'm Terry, an AI librarian. Can I help you? Hi, I'm Terry, the AI librarian. Can I help you?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찾고 있는 중이다. 중력에 대한 책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요청하죠. 상대방에게 뭐 해줄 수 있겠니? 추천해 줄수 있겠니? 한 권을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Hi, we are looking for 무엇을? Books는 books인데 어떤 about gravity 요청하기 Can you recommend a book 대신에 one please. Hi. We're looking for books about gravity. Can you recommend one, please?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견 많아죠. 일단 뭐 우리가 몇권 자기의 뭐 아주 빠른 지식 나는 몇권 있는지 다 알고 있어. We have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뭐 57권이었나요? 뭐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 의견 말하는 부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력의 법칙이 가장 좋아요.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We have.
중력에 대한 57권의 책을, 그래서 57 books 하고 전치사 about gravity. 어디에? In this library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I think that 생략 the law of gravity. 그 다음에 will be, 미래시에 쓰죠. Will be the best one. Will be the best one. Will be the best one. 누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한. For you. The law of gravity will be the best book for you. We have 57 books about gravity in this library. I think the law of gravity will be the best one for you. Will be the best one for you. 그랬더니 이제 놀란 표현해야죠. 놀란 거. 난 놀랐어. 이런 표현.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으니까 ED 형태. I'm surprised that you can recommend books. It's로 바뀌면 It's surprising that you can recommend books. 했더니 에나가 뭐 에이미였나요? 뭐 하여튼 A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자애가 맞아. 그거 참 놀라게 만드는구나. ing형 쓰이죠, 이번엔. 그 다음에 그 책 어딨어? 직진하네요. Right. That's amazing. I am amazed. Where is the book, Terry? Right. That's amazing. Where is the book, Terry? 그랬더니 그것은 3층에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갑시다. 그것이 있다. It's 어디에? On the third floor. Come with me. It's on the third floor. Come with me.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꼭 하시고요. 예습도 꼭꼭 하시고요. 아, Q. Amy and Hannah are looking for books about gravity. Amy와 Hannah는, Amy하고 Hannah, 테리 아니죠. 찾는 중인데, books about gravity. 중력에 대한 책을 찾고 있는 중 맞죠. 오케이.